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 뉴턴 역학을 포함한 갈릴레오의 이제 역학 체계는 사실상 무너진 게 맞죠. 그러니까 뭐 강연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자기학이 도래한 이후로는 사실상 무너진 게 맞고, 물론 그렇다고 잘그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건 물론 아니에요. 지구 주변에 위성 소화 올릴 때 그걸 굳이 일반 상대로는 쓸 이유는 없거든요. 뉴턴 역학이 충분히 잘 맞기 때문에. 작은 그 거리가 좀 작거나 질량의 양이 아주 크지 않은 보통 태양계 은하 정도에서는 뉴턴 역학이 충분히 유효하죠. 아마도 그 상대성이라는 말 자체 때문에 많은 거를 오해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뭐제 강연에서도 그걸 강조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은 관성계마다 뭔가 달리 보인다. 달리 보이는 게 실제로 사실이지만, 물리학은 사실은 무언가가 다르게 보이는 거에 중점을 가지고 움직이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실체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상대성 이론에도 실체와 실체가 아닌 것들을 좀 구별을 해가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그 다르다는 면, 예를 들어 시간이 달라진다거나 길이가 다르게 보인다거나 하는 것들이 신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책들 같은 것이 쓰여지고 강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실은 불필요한 오해들이 많이 양산이 되고 있고,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쌍둥이의 역설이 되겠죠. 그러니까 쌍둥이의 역설에는 역시 강의에서 한뭐 상당한 시간을 할애를 하겠지만, 거기에서 언급이 되는 시간이 두 가지가 사실은 있는 건데, 관성계의 시간과 우리가 흔히 고유 시간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이 고유 시간이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관찰자 입장이라고 해야겠죠. 시계를 들고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게 시간인 거예요. 제가 나이 먹는 게 남들이 그려준 관성계에 따라서 달라질 리는 없잖아요. 근데 쌍둥이의 역설이 나오게 된 근원적인 이유는 그걸 굳이 나의 고유 시간을 관성계의 시간으로 치환을 한 다음에 그걸 또 다른 관성계의 시간과 비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굳이 필요 없는 과정을 거치는 그 와중에 만들어진 오해였던 것 같아요. 관점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역설이 아니에요. 그냥 오해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역설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위키피디아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주를 양자역학이 만들었으니까라고 하면 너무 좀 과한가요? 그러니까 일단 물질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양자역학의 체계가 아니면 우리가 아는 한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가장 근원적인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한참 전 강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주의 진화 자체에도 아주 초기 우주에서의 양자 요동이 아주 깊숙하게 관련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를 빼놓고 어떤 특정한 거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렵죠. 네, 근원적으로는 사실은 모든 것이 파동이다라는 것이 이제는 옳은 그 관점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20세기 초에 양자역학을 만들 때는 물론 전자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입자로서 먼저 인식이 됐기 때문에 얘들이 좀 이상하게 행동을 하네 정도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전자라는 그 입자 자체도 어떤 무언가의 파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관점이 사실은 옳은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성이란 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파동인데 이 파동이 우리가 생각하던 파동하고는 조금 다르군 정도로 이해를 좀 시작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그첫 번째 상대론 강연에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일반 상대성이라는 상대성 이론 자체에 대한 약간 오해를 걷어내고 싶은 게 제일 많았고, 특히 이제 쌍둥이 역설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흔히 일반 강연 혹은 흔히 그 인문 서적에서 보는 신기한 현상들. 근데 그 신기한 현상들에 너무 매몰이되다 보면 본질을 좀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학자가 이런 거를 공부할 때 어디를 먼저 보느냐,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 그거를 먼저 이해하고 나면은 이런 신기한 현상들이 어느 정도 부수적이었다, 이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관점을 너무 두면은 굉장한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데서 좀 시작을 해보고 싶었고, 특히 일반 상대로는 사실은 그걸 뭐 10시간도 아니고 사실은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는 게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사실은 고유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하는 게 가장 간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유 시간이 그러니까 별이나 이런 천체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 나면은, 물론 굉장히 많은 방정식을 풀어야겠지만은, 예를 들어 우리가 왜 중력장 부근에서 어떤 궤적을 가지고 움직이느냐에 대한 수학적으로는 불충분하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들, 제가 여기에서 강의에서 최소시간, 최대시간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학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식을 택하기로 했었고요. 두 번째 강의는 양자역학의 강의인데, 사실은 두 가지 이야기가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최소시간, 최대시간의 원리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알려졌던 거예요. 17세기, 18세기 수학 물리 하던 사람들이 발견을 했던 것인데, 사실은 그거의 근원은 이제 와서 보니까 양자역학이었던 거예요. 그런 원리들이 굉장히 이상해 보이거든요. 조금 길게 얘기를 하자면은, 요즘 핫한 테드 창이라는 SF 작가의 The Story of Your Life라는 단편이 있고,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미래를 본다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이 됐냐 하면 이런 최소시간의 원리 같은 데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빛이 내비게이션 아니잖아요. 어디가 최소시간인지를 알고 최소시간이 걸리는 궤적을 따라가겠어요. 근데 그 근원은 사실은 알고 보면 양자역학이 있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우리가 굉장히 이상한 학문이고 이론이고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보통의 거시적인 세계에 를 사실은 이러한 이상한 현상들이 없었으면은 설명이 불가능했었다라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그거를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